47과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화 1. 오늘 출고할 상품은 모두 준비됐지요? 네.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오늘 나갈 상품입니다. 그리고 재고는 여기에 기록해 두었고요. 한번 봅시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재고 파악이 쉽겠네요.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창고 정리는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칸 씨가 창고 관리 좀 신경 써 주세요. 재고도 얼마나 되는지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대화 2. 이런 어떡하지?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실수로 반대쪽에 구멍을 뚫었어요. 이 원목은 못 쓰게 됐는데 어떡하죠? 일이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거 만들 때 쓰면 되죠, 뭐. 재단부터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같이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해봅시다. 47과 EPS 토픽 듣기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줄자입니다. 2. 직각자입니다. 3. 수평대입니다. 4. 도르래입니다. 2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번 출고 준비는 다 끝났어요? 3번 지금 누가 샌딩 작업을 하고 있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원목 재단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죠? 아닙니다.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단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다른 분들보다 오래 걸려서. 걱정 마세요. 아까 보니까 아주 잘 되었던데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